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최근에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이 생물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원래는 추후에 천천히 소개해드릴 예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생물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생물이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이 친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물일지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실루엣만으로도 어떤 생물인지 아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생물은 바로 멘티스 시림프입니다. 이 친구는 잘 알려져 있듯이 어항의 유리도 깨부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의 펀치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 비닐도 3겹이나 겹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서 이 어마어마한 폭군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 관찰을 위해 잠시 투명 케이스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비주얼이 어마무시합니다.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발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멘티스 시림프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멘티스 시림프는 그 중에 피콕 멘티스 시림프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이 피콕 멘티스 시림프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름다운 발색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 색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시선을 압도할 만한 발색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공작갯가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갯가제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낯익은 이름일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 갯가제 종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흔히 쏙이라는 생물하고 혼동되어 불리기도 하지만 쏙과는 엄연히 다른 종류입니다. 이 멘티스 시림프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봄봉 같은 몽둥이로 무시무시한 핵펀치를 날리는 클럽형과 사마귀의 앞다리 같은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스피어형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피콕 멘티스 시림프는 클럽형 갯가제이고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갯가제는 스피어형 갯가제입니다. 스피어형의 갯가제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클럽형 갯가제야말로 아주 어마무시한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핵몽둥이로 먹잇감을 단숨에 제압하는 것은 물론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말이죠. 이 사냥 능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다섯 쌍의 헤엄다리가 보이고요. 역시 꼬리 쪽의 발색이 가장 압권입니다. 그리고 이 갯가제는 핵펀치뿐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눈입니다. 갯가제는 지구상의 생물 중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진 생물 중 하나인데요. 갯가제의 눈은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을 모두 감지할 수 있음은 물론 무려 20여 개나 되는 색수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 또한 자유로워서 360도 어느 방향의 움직임도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먹잇감 입장에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것이 신상에 좋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 클럽형 갯가제는 엄청난 파괴력의 펀치를 가지고 있고 공격 성향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일까요? 물론 절대 손으로 잡진 않을 거지만 어떤 느낌인지 등만 살짝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생물들을 곧잘 만지는 편인데 이 친구는 정말 무섭긴 하네요.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촉감조차 경험해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 의외로 얌전한데요? 뭐야? 별거 아니네요? 깜짝아. 이 피콕 멘티스 시림프는 살아 움직이는 건 모조리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사육을 해야만 하는데요. 네, 일단 급한대로 박스피쉬의 집을 잠시 빌렸습니다. 수입이 자주 되는 생물이 아니라서 급하게 데려오느라 미처 어항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새 어항이 준비될 때까지는 여기서 사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스피쉬는 도리하우스의 격리통에서 지낼 예정인데요. 다행히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마리 중 작은 사이즈의 개체는 갑자기 용궁행 열차를 타버렸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어종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스피쉬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 어항에 멘티스 시림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멘티스 시림프는 굴을 파고 숨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숨을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 적당한 걸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걸 구했습니다. 아르미의 동의를 얻었으니 멘티스 시림프 은신처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멘티스 시림프가 숨기에 알맞아 보이네요. 자, 이제 물맛땜과 온도맛땜이 끝난 멘티스 시림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존재감 실화인가요? 30큐브의 어항에 멘티스 한 마리 들어갔을 뿐인데 아주 멋진 어항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저도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헤엄다리만 움직일 뿐인데도 포스 장렬입니다. 그런데 이 핵방망이 때문에 어항에 넣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제발 어항벽은 안 건드리는 착한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데 이 각도로 보니까 장전된 총구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게 볼 때마다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감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아주 기묘한 느낌을 주는 친구네요. 우선 오늘은 첫날이니 편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명을 꺼주고 내일 다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어항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멘티스 시림프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산호 모형을 다 뽑아놓고 버튼 산호는 아예 바닥재 속에 생매장 시켜버렸습니다. 우선 산호부터 구출을 시켜줘야겠네요. 역시 이 끈질긴 버튼 산호는 악조건 속에서도 죽지도 않네요. 나머지 모형 산호들도 제자리에 심으면서 우선 재난현장 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은신처 속에 잘 자리 잡았네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 이 멘티스 시림프의 파괴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펀치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단한 먹이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바지락을 통째로 넣어서 어떻게 공략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치워버리네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바지락을 치우자 뭔가 아쉽다는 듯 앞쪽으로 다가옵니다. 사료를 한번 줘봤습니다. 어? 아, 그냥 지나가네요. 바지락을 다시 줘봅니다.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3000번 정도 하고 들어가 버리네요. 이번엔 하늘에서 사료가 떨어집니다. 오! 이번에는 잽싸게 받아 먹어주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먹이 피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멘티스 시림프는 사료 적응도 곧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위해 생먹이는 가끔씩만 주시고 평소엔 이렇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료로 입맛을 돋궜으니 바지락으로 다시 유혹을 해봅니다. 오! 사료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바지락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피콩멘티스 시림프의 펀치는 무려 초속 23m의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파괴력으로 인해 어지간한 상대는 초점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펀치를 날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4000도에 달하는 온도를 가진 쇼크웨이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쇼크웨이브의 파괴력은 무려 1500N이나 된다고 하니 어지간한 상대들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있겠네요. 이러한 파괴력 때문에 종종 어항의 유리를 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친구를 입양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멘티스 시림프의 펀치력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 어느덧 바지락은 산산조각이 나서 멘티스 시림프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산산조각 낸 바지락의 속살을 입에 물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름답게 영락 없는 사마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와,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해서 적극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바지락을 넣기가 무섭게 악착같이 뺏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멘티스 시림프가 펀치를 날릴 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기포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쇼크웨이브로 인해 생성된 기포입니다. 이 쇼크웨이브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바지락 역시 산산조각을 내서 부드러운 바지락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도 먹네요. 바지락을 주고 약 30분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보니 벌써 살은 다 먹고 껍질만 남은 상태인데요, 제가 어항 가까이 다가가자 또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가까이 접근합니다. 오! 어항 벽을 때릴까봐 엄청 긴장되네요. 자, 오늘은 바닷속의 폭군, 갯가재 종류 중 하나인 피콕 멘티스 시림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친구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 어항이 제발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신기한 생물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